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OLED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또 IT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OLED 쪽도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에 대한 역성장이 마무리되고 또 PC, 노트북 쪽에서도 판매가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 한 축을 담당하는 OLED도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애플의 아이패드죠. 프로 모델의 2종이 OLED가 채택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수혜가 좀 더 뚜렷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또 XR 시장에 대해서 확대된다.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유기재료 관련된 쪽에서 한 종목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흐름들은 어떤 OLED 쪽에 나오는 대형이나 중소형 쪽 모두 다 담당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유기재료의 변화가 좀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중국 업체가 생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에 따른 반사익을 나오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분기에는 폴더블 쪽 그리고 또 아이폰 쪽에 들어갔던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말씀드렸던 애플의 아이패드 또 삼성전자의 OLED 노트북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내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어렵게 박스권 상단부가 돌파가 된 만큼 추가적인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다음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 일단 5만 5천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아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4만 2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관련주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원, 손절가 4만 2천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사실 그 반도체주가 저번 주 금요일 때 그 한미반도체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가 좀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1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뭐 단행하겠다, 뭐 내년부터 단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보다도 약 한 50%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HBM의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어닝 쇼크 또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파도에 따른 그 어닝 쇼크에 대한 일부 해소는 충분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이번에 설비 투자에 대한 소식은 사실상 그 파트너사와 생산 등을 좀 논의 등이 좀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달에 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주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HPSP라는 기업이고요. HPSP는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뭐 나중에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지금 접근하셔도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고압 열처리용 그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요. 한미 반도체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압 글로벌 그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40% 이상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매출이 많이 발생되면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 그 향후 앞으로도 이 기업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이상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할 전망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4년 내년입니다. 그 신규 고객향 매출 발생과 또한 파운드리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그 동탄 신공장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생산 능력이 연간 그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워낙 이제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되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업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파이낸스 디렉터로 있는 분이 지금 그 경영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플라이어드 그 머터리얼즈 코리아 상무 출신이 지금 경영 총괄 그 CEO로 있기 때문에 임원 역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비중은 좀 적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1,5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34,9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HPSP까지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질문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어떤 점에 더 주목을 해야 될지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일단 이번 주 또 어떤 월 중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 지표와 또 기업들의 또 국가별로 나오는 이제 산업 생산 관련된 실물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중에서 CPI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헤드라인은 CPI는 그래도 좀 낮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어 CPI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면서 또 하나 어떤 변화가 좀 손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임시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봉합이 되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변화를 잘 마무리 짓고 움직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반 소장님. 네, 그 미국 CPI에 대해서 그 10월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 전년 동기 그 수치가 3.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3.3%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 좀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좋은 이슈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3.3%보다 좀 아래로 나오면은 그래도 그 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슈가 더 한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인하에 대한 이슈는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은 동결 가능성은 계속 좀 열어둘 수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이러한 영향이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CPI 결과에 대해서도 3.3에 따른 위냐 아래냐에 따라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PI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